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회에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제 마스크 만들느라고 연인들은 1,700명 정도가 고생하셨고, 또 끝나고 곧바로 생강청 봉사활동, 방역활동 등 지속적으로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이 지쳤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서 심신을 쉬고 또 정신적으로 피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재미있게 영화 관람하시고 의정부시 발전과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이 달려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이번에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열심을 다해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문화데이를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또 마련을 해주셨는데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대접을 해주는 느낌,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화관으로 들어선 다양한 연령층의 봉사자들의 모습에는 설렘과 기대가 보였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인지 모두들 더 여유 있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BOOKG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